자, 2020학년도 3월 학력평가 우리의 역사과 세계사 동아시아사 총평가 분석의 내용들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학평은 여러분들 못본 친구들도 물론 있을 거예요. 이제 12월 말부터 1월 2월을 열심히 공부하고 3월 학평을 봤는데 성적이 잘안 나오면 당연히 속상하겠지. 근데 3월 학평은 정말 말 그대로 3월 학평일 뿐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건 여러분들 수능입니다. 수능 전에 치러지는 모든 시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많이 틀리고 약점이 발견될수록 여러분들한테 오히려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3월 학평의 의미는 내가 겨울방학 동안에 공부를 했던 것에 대한 방향, 이거에 대한 점검 그게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시면 돼요. 전반적으로 세계사 먼저 총평, 그다음에 동아시아사 내용들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보통은 세계사랑 동아시아사가 뭐 항상 똑같이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어렵게 나올 땐 같이 어렵게 나오고 쉽게 나올 땐 같이 쉽게 나오는 편이었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세계사가 동아시아사보다는 조금 더 변별력 있게 출제가 됐고요. 동아시아사는 굉장히 평이하게 무난하게 출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세계사가 19 수능이에요, 여러분. 19 수능에서는 내용 자체가 난이도 자체가 굉장히 평이했어요. 이 19 수능이랑 좀 비슷하거나 아니면 3월 학평이 조금 더 난이도가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예상 등급컷은 지금 여러분들 상태에서의 예상 등급컷이야. 이거는 45점을 예상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45점은 지금 여러분들이 3월 달에 봤을 때 이제 1등급컷이 45점 정도가 나온다는 거고 실제 수능이었다. 학력평가처럼 현역만이 보는 시험이 아니라 수능에 모든 재수생, 인수생 다 들어가고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공부한 기간도 11월이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예상 등급컷 50점이에요. 그러니까 킬러 문제로 해서 전혀 못풀 만한 문제는 단한 문제도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시험지 그대로 수능에서 나온다라고 하면 50점이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하면 되고 지역 비중을 보면 요즘에 가장 인기 있는 비중 포션이죠. 문명 파트에서 한 문제, 서양사에서 아홉 문제, 각국사와 중국사가 각각 5문항씩 출제가 됐습니다. 고난도 문항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개정 교육 과정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아메리카사, 아프리카사 이 부분이 조금 더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었고요. 서양 근대 파트나 19세기사와 관련된 내용들, 특히 국가와 국가 간의 연결고리를 찾아가는 통합형 문제들이 어렵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오답률이 높은 문항을 정리를 해본 건데요. 사실 이것도 의미가 없는 게 오답률이 지금 높은 문항이랑 수능에서 높은 문항이 다를 거야. 지금은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한 번을 다 공부를 안한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틀리는 문제는 이꼴 뭐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한 파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오답률에 어떤 문항이 오답률이 높았고 이걸 보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선생님 좀 이따가 3점짜리 문항들 골라서 해설을 자세하게 해볼 건데 거기에서 오히려 선생님이 포인트를 줘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동아시아사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이것도 잘못하네. 19수능에 비해서 3월 학평이 훨씬 더 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3월 학편 동아시아사는 전반적으로 문항 자체가 난이도가 좀 낮게 출제가 됐고요. 1등급 컷이 지금 시험을 본다면 46점이지만 마찬가지로 수능의 동일 문제라면 당연히 50점으로 커트라인이 형성이 될 거예요. 고난도 문항들이 특히나 이번에는 5단원에서 많이 출제가 됐는데 요 문항은 굉장히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요 가로 세로 퍼즐 맞추는 문항으로 나와서 상하이와 관련된 지역사 문제가 지도 문제로 출제가 되지 않았는데 지역사 문제로 출제가 됐는데 굉장히 신선한 문항 유형이었다고 보여지고요. 5단원의 문항 중에서는 사료와 연표를 같이 해석하는 문항들, 통합형의 문항들이 자주 출제가 됐는데 요런 문항들을 눈여겨서 여러분들이 정리해 보실 필요 가 있습니다. 자, 동아시아사도 마찬가지로 오답률과 관련된 내용이 정리는 되어 있는데 오답률 자체가 전반적으로 높지 않아요. 왜냐하면 동아시아사 자체가 난이도가 좀 낮게 출제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아 내가 되게 잘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아 이번 시험이 전반적으로 평이했다. 다음 시험에서 나의 실제 실력을 점검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돼. 자, 3월뿐만 아니라 이제 시험 뭐 남았어요, 여러분? 4월 학평 남았죠? 엄청 중요한 6월 모평 있고, 그 다음에 7월 학평 있고, 엄청 중요한 또 9월 모평 있고, 그 다음에 10월 학평 있고 수능을 치르게 될 거잖아. 그 시험을 보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체감 난이도가 높은 선지는 대부분 개정 교육 과정, 여러분들한테 적용되는 개정 교육 과정은 2009 개정 교육 과정이에요. 2015 개정 교육 과정이 있기 전까지는 2009 개정 교육 과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거니까 이 개정 교육 과정이나 아니면 연계 교재의 선지들입니다.
이 얘기를 거꾸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다 봤던 선택지다라고 하는 건 개념 강에서 전체 다 정리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개정 교육 과정에서 특히나 강조하는 포인트들, 그리고 올해 연계 교재에서 강조하는 포인트들, 이런 내용들은 개념에 대한 복습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7, 8월에 선생님이랑 트레이닝을 할 거야. 올해는 연계 특강이 따로 없어요. 문제풀이 강좌에 연계 특강을 같이 녹여내서 전체 선택지 볼 때 연계 교재 올해에서 강조하는 내용들까지 보게 될 테니까 여러분들 거기서 내용들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자, 고난도 문항 같은 경우에는 연표 해석과 지도 지역 통합형이 여전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모의고사 컨텐츠에는 킬러 유형 모의고사라고 해서 지역 문제만 나오고 지도 문제만 나오고 연표 문제로만 이루어진 모의고사도 있어요. 마지막 파이널 정리 전에는 여러분들이 킬러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 문항들을 트레이닝하는 연습들 하셔야 되고요. 자, 새로운 유형이나 지역적인 선지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내용들을 봤을 때 물론 3월 학평에는 아주 특별한 신유형이나 지역적인 선택지가 출제가 안 됐어. 근데 앞으로는 나올 거야. 앞으로 나올 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오지 선다로 나오게 되잖아. 다섯 개의 선택지가 나오게 되는데 실제 수능에서 킬러 문제를 낼 때는 다섯 개 중에는 꼭 한두 개씩은 교육과정을 아예 벗어난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 이건 여러분들한테 이 내용까지 공부해야 돼 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게 아니라 수학능력 시험 자체가 여러분들의 사고력을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것을 알면은 지역적인 선택지를 모르더라도 문항을 풀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계사의 20번 문항에 히틀러 총통이 선거됐던 시기 여러분들 모르잖아. 선생님 개념 강의 때 뭐라 그랬냐면 나치당이 이 선거에서 승리했던 것이 32년, 히틀러가 총리 취임이 33년인데 총리랑 총통이 또 다르거든. 총통 취임은 34년이야. 이거 지엽적이죠. 이 지엽적인 내용을 근데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였는가? 아니라는 거야.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다시 핵심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지엽적인 것에 치중해서 완벽주의에 들어가다 보면은 여러분들 절대로 공부를 끝낼 수가 없어요. 완벽주의 속에서 역사는 지엽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갈 수 있는데 다시 핵심으로 돌아가서 개념의 가장 중요한 뼈대를 잡고 거기에 살을 붙여 나가면서 공부를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선생님이 전반적인 평가 이 통계 자료를 봤더니 3월 학평을 치르고 나서 성적을 쭉 추적 관찰을 한 거야. 그러니까 3월 학평에서 이 성적을 받은 애가 실제 수능에서는 어떻게 됐는가를 추적 관찰을 해봤더니 단 30%의 학생들이 성적이 변화했대요. 70%는 3월 학평 성적이 그대로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떨어지거나 했고 30%는 큰 폭으로 변화했던 사람들의 숫자를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앞으로 70%에 들어갈 게 아니라 남은 기간 동안은 정말 치열하게 공부해서 30% 안에서도 성적을 올리는 쪽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선생님이 지금 개념을 딱 종강을 할 때여서 개념 종강 멘트를 하면서도 되게 불안한 게 뭐냐면 선생님이 수능을 치르기 전까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간은 3, 4, 5, 6월이야. 왜냐? 7, 8월 되면 발등에 불 떨어져요. 다 같이 열심히 해. 여러분들 남들보다 압도적으로 열심히 할 수 있는 기간은 1, 2월 이미 지났지. 그 지난 시간만 보고 있을 거야? 아니죠. 남은 이제 3, 4, 5, 6월을 너무너무 열심히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야구 좋아하세요? 선생님 야구 되게 좋아하는데 야구가 투수가 되게 중요하잖아. 선발도 중요하고 마무리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그 팀 자체가 굉장히 오랜 시즌 동안에 승리로 갈 수 있는 동력은 선생님은 중간 개투라고 생각해. 중간에 얼마나 열심히 꾸준하게 던져줄 수 있는 투수가 있느냐. 여러분들의 딱 지금부터 6월까지의 시간이 중간 개투의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놓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능 역전은 없습니다. 독한 마음으로 앞으로 내용들을 내가 잘 짜나가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길 바라고요. 자, 3월 학력 평가는 중요도가 다소 떨어지죠. 그래서 선생님이 6평이랑 9평 같은 경우에는 전 문항을 굉장히 꼼꼼하게 해설을 하는데 3월 학평 같은 경우에는 3점 문항이라 그래서 3점짜리 어려웠던 문항들만 자세하게 해설을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랑은 이제 세계사, 동아시아사 3점짜리 해설 강의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